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구입하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사이트,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사이트이고 저렴한 제품 구입하시려면 한번 꼭 찾아보게 되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 쇼핑 같은 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 현재 판매하고 있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쁘게 꾸며져 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공산품들 대부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제품들을 띄어다가 한국 네이버에다가 이쁘게 꾸며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보신 제품들도 대부분의 제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사이트이고 유튜브나 촬영하신다거나 카메라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작은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사이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워낙 배송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잘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없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없는 제품들이 직접 중국에서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하는 방법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꿀팁, 알리익스프레스가 아니라 알리바바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꿀팁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 직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알리익스프레스로 바로 이동을 하는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한국어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한국어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오른쪽 위쪽 부분에 Ship to 부분 태극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를 코리아로 맞춰주시고 한국 하나로 맞춰주시고 세이브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하시면은 모든 글씨들이 한국어로 보이고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 잘 번역된 그런 사이트는 아니고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잘돼 있지만 이상하게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샤오미 이 제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이전에 구입한 뭐 안드로이드 TV 박스 그것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거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옷 같은 거는 중국 옷들을 많이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폰 강화 유리 뭐 이런 것들 많이 구입을 하시죠. 한국도 근데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하신 제품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지금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새로운 70마이 프로, 70마이 대시캠 프로 이상하게 나오죠. 이상하게 나와서 여기 영어 원제 보기 하시면은 원래 제목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키워드를 막 적어놨어요. 검색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좀 보기가 어렵다는 거 보시면 되고 지금 할인된 가격 해가지고 뭐 65,000원 뭐 저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컬러 설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SD 카드는 여기서 구입하셔도 되고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논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배송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4일에서 20일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빠른 배송도 있습니다. DHL 같이 빠른 배송도 있습니다. 요거는 일주일, 2주일 정도 아니면 받아볼 수 있는데 배송 비용이 무려 5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제품들 위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14일에서 21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실제로 몇번 사본 결과 14일에 절대 안 옵니다. 21일 걸려야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최대한 많은 기간으로 잡혀 있는 기간으로 배송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안 그러면은 너무 조급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수량은 뭐 이렇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수량 정하시면 되고 카트에 넣기 하시면 됩니다. 카트에 넣기. 카트에 넣으면 장바구니에 담기게 되겠죠. 일단 넣기 전에 가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객 여기 위쪽 부분에 사람 표시 부분 누르셔가지고 무료 회원 가입 누르시면은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 계정 만들기 누르셔가지고 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으시고 내 계정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면 로그인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드에 넣기. 색상 중국 카드 없이 카트에 넣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쇼핑카트 보기 쇼핑 계속하게 되는데 쇼핑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카트 보시면은 장바구니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고 보시면은 65,000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고 무료 배송 21일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체크하시면은 장바구니 담긴 것들이 쭉 여러 개가 나오고 체크하시고 한개 구매 있습니다. 한개 구매 누르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배송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리 적어놨기 때문에 나오는데 새 주소 추가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한국 주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 부분은 본인 이름 영문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핸드폰 번호는 81, 일단 국가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82 내비두시고 01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10 12345678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0을 빼주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같은 경우에도 영문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네이버 들어가셔서 본인 주소 전부 다 입력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영어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영어 주소 이렇게 적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부분에 본인 주소 전부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영문 주소를 보실 수 있는데 요거 주소 카피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코리아는 이미 적혀있기 때문에 코리아는 지워버리고 주도 한글로 나오네요. 서울 하시니까 서울은 여기 또 지워버리고 구는 강남구 이렇게 하시면 강남구도 적혔으니까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동호수 적으시면 됩니다. 101동 204호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집 코드는 우편번호를 말하는 거니까 우편번호 카피하셔서 우편번호 넣으시고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이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값을 설정 안 하실 거면 내비두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제 방법 같은 경우에도 새 카드 추가하셔가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분들은 카드 번호 적으시면 되고 카드 소지자 이름 영문으로 나와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되고 만료 기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드 뒷자리에 나와 있는 세 자리 보안 코드 요거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송금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 카드 저장하게 하시면은 지금 카드가 여기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카드 넣지 않고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은 결제 정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고 주문 누르시면은 바로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면 알리익스프레스 구입하시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이상하게 번역이 되긴 하지만은 번역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제품들은 여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마켓에서 또는 네이버 쇼핑이 뭐 이런 데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 여기 전부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커요, 이 사이트. 많은 분들이 알리바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중국 최대 쇼핑몰이라고 막 계속 소개가 나오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이트 알리바바 사이트에 소비자 버전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도 사용을 하지만 알리바바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기는 한데 알리바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알리바바.com 들어오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랑은 다릅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공장 이런 데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제가 여기서 구입한 대표적인 제품은 샤오미 프로젝터를 여기서 구입했는데 여기서 구입한 이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4K 지원하는 그런 제품인데 1498불 이렇게 판매하고 있죠. 1498불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카피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찾아보면 지금 보시면은
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똑같은 제품, 동일한 제품 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지금 여기는 끽 해봤자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300만 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도매 사이트라 그렇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소매 사이트라,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구입을 하는데,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알리바바 구입하는 방법 찾아보시면은, 제가 구입한 그 방법대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렴하게 도매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직구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